산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 등을 조성하고자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허가받지 않고 산지를 무단훼손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훼손된 면적은 3만 6,900여 제곱미터로 축구장 면적의 5배 규모입니다. 임야에 무단 설치된 비닐하우스. 들어가 보니 목재를 보관 중입니다. 비닐하우스뿐 아니라 아예 컨테이너 건축물을 설치해 농막으로 사용 중인 곳도 있습니다. 산지에 비닐하우스나 가설 건축물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좀 보이지? 네. 좀 이마가 선생님 땅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년에 어차피 개발을 해놔야 하는데 이거는 좀 아쉬운 데로 해놔야 되는 거죠. 근데 전유가 좀 바뀐 거죠. 이외에도 산지 전용 허가 없이 땅을 깎고 흙을 쌓아 가족묘를 이장하거나 무단으로 야영장을 운영 중인 곳도 경기도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항공사진상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601필지를 현장 단속해 51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훼손된 면적은 3만 6,900여 제곱미터로 축구장 면적의 약 5배 정도입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불법 시설물 설치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차장과 농경지 불법 조성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연중, 재보나 신고 등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 단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특사경은 적발된 51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훼손된 산지를 되돌려놓기 위해 해당 시군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